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JPG, GIF, PNG 등등 여러 가지 파일 익스텐션 네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동영상은 동영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파일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GIF 파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PPT로 GIF 파일 만드는 것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 종류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GIF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것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GIF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곳에서 여러 포토샵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 셀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GI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그 역사, 뭐 이런 것은 오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에 물어보면, 찾아보면 더 자세한 것을 많이 알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GIF 만드는 방법 역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앱들이 있습니다. 셀폰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하는데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PPT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다르게 말을 한다면 움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움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GIF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 파일의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장점, 단점 다 말하지 않냐고 장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파일 한 장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볼 때에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폭포에서 물이 흐르는 거, 물이 또 출렁이고 있는 거, 그리고 GIF라고 하는 조그만 로고에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돌아가는 별이 그려놓는 것은 PPT로 GIF 파일 만들기 글씨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뱅뱅 돌아가는 거, 또 조그만한 아이콘들이 뭐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날라 내려오는 거,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이지만은 딱한 가지는 GIF 파일로 만든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GIF 파일과 또 JPG 파일의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파일이지만은 PPT로
만든 GIF고 또 JPG 파일입니다. 여기서 본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본 것이 이것이 GIF 파일로 만들어졌고 또 JPG 파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든 것을 보시겠습니다. JPG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클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한장 속에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GIF로 만들어진 것은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JPG 파일과 GIF 파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정보가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은 JPG나 GIF나 같습니다. 그런데 GIF 파일은 움직이는, 그래서 움짤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JPG와 GIF 파일의 차이점이 JPG는 그냥 다 이렇게 딱 보여준 것을 멈춰 있습니다만은 GIF 파일은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만드느냐? 먼저 파워포인트 PPT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다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그대로예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대로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GIF 파일로 만들어지면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장의 이미지로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뭐 저장을 하겠느냐, 정보 뭐 이거 다 이러는데 뭐할 것은 지금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비디오로 만들어내겠느냐? 아니면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겠느냐? CD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하겠느냐? 유인물 만들겠느냐? 파일 형식 변경 이것으로 다른 파일로 또 만들겠느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GIF 파일을 만들겠다. 이것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 종류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크게, 중간, 작게 뭐 이렇게 네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냥 중간 사이즈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480p 작은 사이즈로 하기에는 작게 만들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일은 작지만은 못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작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태인가? 작게 하겠다? 그 GIF 만들기 누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왔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이거는 작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작게 이제 PPT로 GIF 만들기 작게 만들겠다 이거요. 그리고 저장 하게 되면 요 밑에 까맣게 칠되고 있죠. 이것이 끝나면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보내고 작게 한 것이 어떻게 된 여기 있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저 그림이 작을 뿐이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한번 동영상 만들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을 GIF 만들었는데 아까는 JPG 파일을 이것으로서 만드는 거 하고 동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PG 예, 파일 형식을 변경하겠다 이거요.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저 하고자 하는 PNG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JPG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JP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이것을 지난번에 아까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었으니까 이 강의 첫 부분에 보여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PG를 하지 않고 여기에 나타난 PNG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NG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경험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일 이름은 PPT로 JPG, GIF 파일 만들기 그 PNG 익스텐션 네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슬라이드 전체를 하겠느냐? 뭐,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 현재 슬라이드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깜빡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넌 나가고, PNG, 여기 나왔죠? 어떤 상황인가? 뭐,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아무렇게 만들었던, 이것은 PNG나 JPG는 그저 한 장의 파일 속에 몽땅 다 들어가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GIF만은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움짤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을 하나, 그럼 동영상을 시간적으로 1분 32초 되는 동영상을 GIF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될런지 되면은 좋겠고 안 되면은 할수 없고요. 동영상을 GIF 파일 만듭니다. 자, 이렇게
PPT를 띄웠습니다. 열었습니다. 삽입. 여기 빨간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 가는 곳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삽입 누르시면은 밑에 메뉴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비디오. 비디오 누르면은 내 PC에서 동영상 불러오겠다. 그냥 불러와라. 그리고 어디에 있냐? 예, 어디에 있는지 찾아, 뭐, 여러 거다 하겠지만은, 요거, 요것입니다. 도망가는 자동차를 경찰이 추격을 합니다. 체이스카 하는데 계속해서 도망가고 설악에도 경고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뒷범퍼 한쪽 귀퉁이를 밀어서 확 밀어서 차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그렇게 잡혀야 되겠느냐고. 참, 한번 답답합니다. 이제 이대로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가득히 채워버려요. 가득히 채워서, 이렇게 놓고, 예. 이렇게 놓고 나서 GIF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Yeah. 이러한 영상인데, 다만 GIF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사운드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사운드만은 없습니다. 예, 저 가다 보면 이렇게 긴 영상입니다. 29초 지나고 30초 지났습니다. 32초, 33초 지나고, 예,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읽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재밌는 사고 하나. 쭉 자동차가 또, 와, 까! 밀어붙였습니다. 네. 네. 이러한 영상입니다. 이것을 GIF 파일 한번 만들어 봅니다.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을 누르면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내보내기로 하세요. 내보내기로 하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이것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뭐 저는 그냥 중간 사이즈로 뭐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중간 사이즈로 합니다. 만들기.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영상 GIF 만들기. 이것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느냐? 지금 문서에다가 나왔는데 저는 바탕 화면에 가면은 온라인 렉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PPT로 GIF 파일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면 한참 찾아야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연결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까맣게 칠되기 시작하지요. 이게 다 끝나면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X자 이거 누르면은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 아니요, 취소하는 거예요. 그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다 되고 있는지. 자, 점점 잘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GIF 파일은 음성은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동영상을 만들기로 하게 되면 음성 들어갑니다. 예, 이것을 마치고 나서 동영상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동영상과 GIF의 차이점. 예, 차이점.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질, 음성까지 들어가지만 GIF는 음성은 안 들어간다는 거. 음성은 안 들어가지만은 그 장면은 다 들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1분 32초짜리의 영상이 GIF 되는지, 되면은 박수. 안 되면은 노 박수. 되기를 바래요. 되기를.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잠깐 내려놓고 GIF 여기에 동영상을 GIF 파일 만들기 요거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픈. 뭐 끝까지 잘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시작했는데 잘 돼서 박수. 박수. 미리 박수인가요? 네, 끝을 보면서 박수. 네, 중간에서 다 되기를 바라고 박수. 예, 와, 차 왔습니다. 경찰차가 옆에 살짝이 왼쪽 뒷범퍼를 살짝 치고 돌리고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더니 차가 뺑글 돌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박수. 네, 이렇게 1분 32초짜리도 GIF 파일이 담겨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사운드가 없다고 하는 거. 사운드 있으면 그건 동영상이죠. 이건 동영상 아니에요. 파일이에요. 파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크기. 예, 속성을 보면은 나올 거예요. 250 2메가바이트입니다. 뭐, 과히 큰 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GIF 파일로서는 좀 다른 파일을 작은 사이즈에 대비하면 좀 크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내 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뭐 다른 거 손댈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취향에 따라서 큰 파일 크기와 전체 고품질, 이걸 하겠느냐, 최대로 크게 하겠느냐, 최대로 크게 하게 되면 파일도 더 커지죠. 뭐 대체적으로 1920 곱하기 1080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HD 파일로서도 만들 수 있고, 표준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것을 큰 파일로 하고, 그리고 다른 거 손댈 것도 없겠습니다. 뭐,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안 함, 뭐, 기록 사용함, 뭐, 기록하게 되면 기록하는 거고, 예,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요 비디오 만들기. 이름은 그 MP4로 만듭니다. MP4로 만듭니다. 이 익스텐션 네임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만들기. 역시 비디오 만드는 중, 이거, 이것이 다 그려질 겁니다. 조금 시간이, 아까 GIF 만드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만들기 시작을. 역시 X자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되죠. 만드는 거 취소가 돼요. 이제 이것을
일어나고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 마우스 포인트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컴퓨터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로서 화면을 크게 쫙 비춰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한번, 아, 거기 있는 건 아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 질문 받고, 그러고 나서, 참, 그 마우스 포인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집에 와서 마우스 포인트 큼직하게 사이즈도 키우고, 색깔도 빨갛게 하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그 빨갛게 됐다가 여기도 또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하이프링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프링크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손가락이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되나요? 하여튼 몰라요. 여기서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딱 가리키게끔, 요 손가락이 가리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좀더 재밌게 하느라고 따라오는 그림자들이 이래 있어요. 주르륵 가게 되면 포인트 따라 나도 따라간다 이래 가고 있어요. 이래서 재미있게 좀 해보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쏘면서 한번 하면 이러한 모습처럼 될런지 그 실험은 아직은 안 해봤어요. 하여튼 재미있게 마우스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마우스 포인트 사이즈 색깔 뭐 이런 거 전부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만이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마시고 저잘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운드까지 다 만들어 비디오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보는 것은 1분 32초지만은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PPT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자르고 앞뒤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딱 캡처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화면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화면을 줄여버리고, 그건 지워버리고, 필요한 화면만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 PPT가 동영상까지 다 제작할 수 있고, 또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으니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거 그냥 놀라고 끝내지 마시고, 네, 다 만들어진 것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중단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 파워포인트, PPT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데도 이 PPT를 이용해서 강의하고 자료를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고 자료를 보여주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전부 PPT,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한국에서 만든 워드가 이런 기능이 되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아레아 한글을 나는 한국에서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져와서도 아레아 한글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레아 한글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 아,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아래 한글에서 표현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붙들고 아래 한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래 한글을 가지고 만든 그 메시지들을 보내오는데, 아, 내가 아래 한글이 없다고 해서 그걸 열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아래 한글이 아주 깔려 있기는 한데, 그 사용을 위해서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주는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 뒀었어요. 누군가가 아래 한글에서 만든 파일을 보여주면, 주면은 열어보고, 아, 이런 얘기로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래 한글 파일을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없이도 카피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그걸 열어보고 볼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뭐 지금 그것을 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맛보기로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이 방대하고 정말 재밌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다가 보니까 내 경험담 아래 한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쯤은 많이 변하였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한 가운데에서 아래 한글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래 한글 가지고도 쓰시는 분이 워드로 옮겨오는 것이 또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에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닫고, 저장할 필요, 왜 그래, 저장해. 저장하고,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을 GIF 만들기 한 이 제목에 MP4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122MB? 그러면은 GIF보다 작은 파일인데요. 한번 봅시다. GIF. 252MB. 약,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내용물입니다. MPG로 만든, 아, MP4로 만든 것이 122MB고, GIF로 만든 것이 252MB. GIF가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은, 오디오가 없습니다. 이건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 없습니다. 없는데도 크네요. 뭐 크든 말든 이것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있고 또 이것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파일 크기를 비교했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사운드도 나오고 아까 분이 GIF로 만들었을 때는 사운드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운드가 있고 영상 그대로 파일도 적은 사이즈도 적으네요. 약 배로 적습니다. 그런데 GIF가 되었을 때와 이거 좀 이따가 설명. 요요요요요요요 탁 그럼 밀어붙이는데 예, 고. 자, 여기 받친 차가 또 위로 빠져나갈 겁니다. 네, 뒤로 빠져나가니까 저 차가 밀려오던 것이 그 간도 또 사고를 또 칠 겁니다. 끝까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사고 빵. 하여튼 이렇게 잡혀야 되겠냐 말이요. 도망가 성공을 못합니다. 왜? 공중에서 헬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잡히든 잡히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야 되겠냐 말이에요. 경찰이 어떤 사람은 경찰이 저 차를 쳤는데 그 차가 다른 차를 또 사고를 내고 사고 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라고 경찰차가 지금 저 차를 잡으려고 스탑 명령을 해도 계속 도망가고 있어. 경찰차가 수없이 뒤따라오고 있어. 계속 가서 그럴 때 최후의 수단 경찰차가 이 차 꽁무니 한쪽 뒤통을 확 밀어버리면은 그 차는 돌게 돼 있어. 돌면서 어떻게 서게 돼. 그 교통 경찰차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차를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예,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도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아예 도망가다가 아예 손 들고 그냥 아예 경찰 앞에 네, 잘못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 내려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땅바닥에 손을 들어야 되고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수갑을 치워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네, 아이고 딴 데로 가버렸네. 아이고 네 끄고 네 이름으로 우리는 PPT로서 GIF 파일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GIF 파일을 만들고 나니 가치가 뭐냐? 동영상은 한번 보고 다시 플레이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플레이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켜놔두면 하루 종일 이대로 그냥 끄지 않으면 그대로 컴퓨터가 고장 나면 그때 끝날 것이고 누군가가 끄게 되면 꺼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동영상은 한번 끝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끝나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이 장점. 그래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배경으로 하고 GIF 이 파일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자료를 보여준다 계속해서 애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